안녕하세요. 6월 3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요즘 한창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백신의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1차와 2차에 각각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그 공식적으로 나온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그 교차 접종을 해도 된다고 이제 보건 당국에 공식적으로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맞냐 하면 1차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에서는 파이자라든가 모더나 접종을 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신에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1차에서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2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금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이자와 모더나를 뭐 화이자를 1차에 맞고 2차에 모더나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1차에 모더나를 맞고 2차에 화이자를 맞는다거나 요 경우는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를 먼저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나중에 맞는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캐나다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놨느냐? 지금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은 캐나다는 우선 백신 그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외국에서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자국 국민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대량으로 그 백신이 수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상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근에서야 공급이 재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면 1차와 2차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뭐 공급량 전체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분을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1차 접종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2차 접종을 하거나 뭐 각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11주 뒤에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그 백신의 분량을 좀 나눠 놓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이거를 우선은 이제 빨리 자국민의 어떤 면역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캐나다로 그 공급이 된 백신에 대해서 거의 다 1차 접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접종할 백신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성인의 경우 1차 접종률이 62%나 되는데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5.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지금 2차 접종할 백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 국민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이 거의 다 아스트라제네카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량으로 공급이 됐다는 백신이 이제 파이자 백신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지금 뭐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또다시 들여와서 2차를 맞을 수가 없으니 이제 파이자 백신이 들어왔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에 맞으신 분들은 2차에 파이자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문제는 과연 이렇게 서로 다른 백신을 1차와 2차를 다르게 맞추면 이게 안전할까?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실험한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스페인에서 우선 실험을 했는데요. 그 18세에서 59세 사이 670여 명을 상대로 이제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그 사람에게 2차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결과 매우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오히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으로 1, 2차 접종을 모두 했을 때보다 이렇게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맞은 경우가 면역 효과가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부작용 보고 사례는 한 1.7% 정도, 그리고 부작용이라 해봐야 뭐 두통이라든가 근육통, 뭐 피로함 이런 정도에만 국한이 돼 있고 딱히 뚜렷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도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독일에서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백신으로 이 교차 접종 연구를 진행한 결과 뭐 효능에 결점이 전혀 없다라는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 1차와 2차 백신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은
1차, 2차를, 뭐 생산 국가고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1차, 2차를 다르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왜, 부스터샷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우리가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스터샷을 다른, 내가 1, 2차 때 맞은 것과 다른 백신을 맞았을 경우 이게 가능하냐,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은 문제는 뭐 이걸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사실은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 맞게 되면 언제 맞을 거냐?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미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금 거의 다 백신 공급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백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 백신을 생산 중이거든요. 이게 내년 상반기쯤에 그 한국 자체적으로 그 개발한 백신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차 때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한국에서 생산한 백신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효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지금 유럽에서 이런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접종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이제 캐나다까지 그거를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사람들이 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건안 됩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그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이 스푸트니크 V라는 그런 백신이죠.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생산 방식이 똑같대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이 서로 해서 이두 개가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 러시아 당국이 이 승인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두 백신의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의 교차 접종 이것도 아직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교차 접종도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 올해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어쩐 이제는 어떤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독감 백신 맞듯이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만약에 교차 접종이 가능하면 우리가 뭐 자유롭게 어디서나 그냥 꼭 골라서 내가 1차 때 맞은 것만 찾아서 2차 때도 맞고 이럴 불편을 좀 감수할 수 있겠죠.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백신 중에 그게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면 백신을 좀 아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뭐더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로 구입할 필요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교차 접종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까지입니다.